리커버링 신경 순환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지에서는 주로 정중신경이라든지 요골 그리고 척골신경의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, 하지 쪽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좌골신경, 총비골신경 그리고 경골신경, 이쪽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게 됩니다. 순환 쪽으로는 하지 쪽에 림프 부종으로 인하여서 쉽게 다리가 붓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붓기 컨트롤을 할 것인지 하지 쪽과 함께 상지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. 이러한 림프 순환은 우리 몸의 조직에 영양 공급이라든지 또는 수분 공급을 촉진시켜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신경 그리고 순환 쪽을 리커버링을 통하여서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